안녕하세요, 박금트럭입니다. 오늘 제가 매입한 차량은 현대트라고 8톤 40차 차량을 한 대 가져왔습니다. 이번 차량은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차량 연식은 201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킬로대 주행을 마친 차량입니다. 한 바퀴 돈 차량이 아닌 시유주행 거리예요. 시유주행 거리 10만 킬로 차량이라서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죠. 탱크 용량도 이제 8톤 차량답게 이제 넉넉한 감수 용량을 지니고 있고요, 메가트럭보다는 높아가지고 이제 낮은 차보다 높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죠. 아직 상품화 과정을 진행하기 전이라 차가 조금은 지저분하긴 하지만 감안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다음은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M 게이지도 보면 심한 떨림 없이 일정한 간격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지 1번, 게이지 2번도 정상 작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실내 클리닉을 아직 진행하지 않아서 차가 약간 지저분하긴 하지만 실내 클리닉 하지 않은 차량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고객님들께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할 때쯤에는 차량 외관 상품화 과정과 실내 클리닉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마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장비 조작하는 기기고요.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010년식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마친 40차를 알아보신다면 이번 차량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